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기 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그물을 모으고 교수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두 분 또 해주셔갖고요. 466분.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이제, 운명의 한 주가 왔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예. 뭐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변화들, 환율, 금리, 금리차, 지수들 변화를 좀 보고요. 예. 하나씩 또 보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중간에 올려드린 돈 버는 신호 공부, 거기 현재님께서 2018년부터 금과 은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위기가 왔을 때 늦으니 지금이라도 단디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리 준비해놓으면요.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미리미리 다 하십시오. 자, 몇 년 전부터 화상 입은 분들을 후원하는 함께하는 사랑밭. 네. 자, 이번 달부터는 군 네이버 수소액 후원하고 있어요. 네,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아, 저한테 커피 후원까지. 네, 감사드렸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현재님께서 현실적으로 진짜 잘하고 계세요. 복도 짓고, 나름대로 또 대비도 하시고, 예,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 채널 또 공부도 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열심히들 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제 오후 늦게 올려드린, 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00 각국 주요 지수에 대한 내용 했는데, WW님께서 저도 미국 펀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쏘나기 피하자 싶어서 현금화 했어요. 수액이나마 우크라이나 기부도 했고요.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없이 막 들어가면 항상 후회가 되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딱 두 분이, 예, 거기 맞게끔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의 재앙적 수준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앙이다. 예.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여기, 자, 골드만삭스 올 미국 성장률 2.9%로 하향했다. 그 전에 4% 정도 됐었죠. 아, 4%, 6%인가요? 근데 이제 지금 또 내렸어요. 3.1에서. 그러면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 원유, 뭐 이런 거, 원자재. 예. 그래서 지금은, 침체를 걱정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연준 3년 만에 금리 인상, 15일 16일 회의에서 0.25% 올릴 듯.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올리는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문제는. 자, 만약에 올렸는데, 지금 올리는 목적이 뭐죠? 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수요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비용 인플레이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인플레이션, 아주 나쁜 인플레이션. 지금 이건가요?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그죠?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죠. 예. 네. 이때 수요 인플레이션일 때 올리면 이건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 비용은 지금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니까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올리는 이유가 뭐죠? 수요예요? 비용이에요? 비용이죠. 예. 그러면 이 비용 인플레이션에서 0.2%, 이걸 이제 보통 뭐 베이비 스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만약에 물가가 안 잡혔어. 이거 오르는 거를 못 잡아요. 이거를. 오늘 이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걸 못 잡습니다. 그러면, 어떤 액션이 나올까요?
지금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물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거의 제한적 수준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못 잡으면 긴급회의 하든가. 예. 네. 자, 4월달 중에 긴급회의해서 금리를 올리든가, 아니면 5월달 회의 때 어떻게 해요? 0.5가 올라가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장난쳐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이건 장난이지. 자, 그냥 0.5나 0.75막1% 올려야 돼요, 지금. 그래야 물가가 어떻게 돼요? 잡힐까 말까 해요. 그러면 연준 의장이 예. 최악의 인플레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 문제는 속도인데. 예, 폴 볼코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폴 볼코. 진짜 무식하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초긴장하시란 얘기예요. 금리가 급격히 지금 이거 올리는데도 상당히 힘든데,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 예,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상승, 천연가스 부족, 예. 지금, 디폴트 위기 경고, 뭐 이런 거막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혼돈의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어떤 원유를 오고자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 그죠? 증시에 덮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3월 10일 날 발표된 게 7.9거든요. 그러면 현재 7.9의 수준이 이 7.5를 넘었죠, 일단. 7.5를 넘었는데, 이때 폴 볼코 시대죠. 이때 어떻게 했죠, 금리를? 예, 무식하게 올렸습니다. 진짜 이만큼 올렸어요. 예. 그래서 금리가 얼마 정도 됐죠?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지금 저번에 올리다 만게한2.5 정도 됐죠. 지금 시장은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2.5%만 돼도. 예. 그래서 막 죽는 소리 하면서 깎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헤매다가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폴볼코 시대의 상황과 거의, 상황 이제 거의 맞먹으려고 하죠. 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거의 얼마예요? 1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겨우 지금 20% 가까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겨우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물가가 7.9%인데, 자, 금리 올렸어. 다음에도 7.9%. 더 올라가, 막 8.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연준은 빅스텝이 아니라 초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 2.5가 아니라 진짜 많이 올릴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죠? 예, 완전히 작살납니다. 그런데 연준은 뭘 하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지금 7.9라는 이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이때부터 잡았어야 돼요. 6월달 5% 넘어갈 때부터 금리 인상 팍팍 하고 QT 하고,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 그냥 여기도 보면 여기 7.5 넘어가서 가속이 되죠. 이 속도를 보세요. 가속되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예, 7.5 근처를 딱 치는 순간 튀기 시작한다. 여기서 그랬고, 그죠? 이건 2차 오일쇼크 건가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 12.5%, 15% 근처까지 갔다. 그럼 연준은 금리를 겁나게 올릴 것이다. 그럼 악소리 나는 거죠. 예. 그때는 다 절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가, 이 지표에 대한 이거를 진짜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러면 요거를 다음 달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유가를 가지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를 산정할 때,
물론 CPI가 코어 CPI도 있어요. 그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만 보셔도 돼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유가로. 그래서 지금 네, 2월 달에 예, 요게 자, 캔들 봉을 보십시오. 요만큼 올랐는데 지금 얼마 올랐어요? 예. 0.4% 올랐어요. 7.5에서 7.9로. 자, 그러면 지금 봉이 더 커졌죠, 몸통이. 그죠? 지금 여기 막 고점 왔다 갔다 하죠. 요거는 1월 달. 그죠? 7.5, 7.9. 자, 몸통이 커졌으니까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최소한 뭐한 8.5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연준이 다음 달에 물가 지표 나오는 거 보고 자, 긴급 회의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긴급 회의 합니다. 그다음에 얼마 올릴까요? 한0.5 올리겠죠. 0.25나. 예, 빅스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종가가 중요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몇 달은 간다. 여기 이제 물가가 잡힐 것이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현재 여기 고점이 한 147인데 저는 150달러, 심지어는 여기 보면 180달러까지도 예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이게 안 잡히고는 절대적으로 예. 물가 지수 CPI가 이게 내려오질 않는다니까요. 이거.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촉각을 세우고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볼수 있는 게 뭐다? 예. 요거. 유가. 그래서 제가 맨날 써놨잖아요. 물가 인플레이션. 그러면 지금 하이퍼로 가느냐? 이걸 물가를 잡느냐? 예. 뭔가 극단적인.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게 지금 장기화 조짐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분히 의도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잘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작년 12월 달에 요거 오미크론 사태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조정을 주는 걸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자 여기 저점 고점 자 38.2% 지금 거기서 무너지질 않고 있죠. 지금 몇 거래일 됐냐면 하나 둘삼 거래일 지났어요. 앞으로 이 거래일만 더 보십시오. 이번 주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여기 안 내려오고 이 거래일 동안 여기서 밑에서 머문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8.2% 이거를 깨고 여기까지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무너뜨리질 않으면 이거는 계속 상승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붕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진짜 눈여겨 보셔야 된다. 네, 아주 우리의 아주 삶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금도 준비하시는 분, 갖고 있던 펀드도 해지하시는 분, 여러분들 이제 계시죠? 예, 그분들이 왜 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들어서 아니죠.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남의 말을 듣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스스로 잘 판단을 해서 보니까, 아,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이렇게 예,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항상 제가 이거 보여드리죠. 원유. 하루에도 두번 보여드립니다. 예, 한 번, 두 번. 꼭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물가고, 지금 연준의 뭐다? 예. 이거. 기준금리. 그래서 이 후폭풍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견뎌야 되시는지 잘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유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원달러 환율인데요. 제가 요거 참 그리고 어제 그 엘리언님께서 제 환율 파동관을 응용을 하셔갖고 또제걸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목좀잘좀 쉬시라고 목 캔디 보내드렸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조금은 제가 여기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저는 일단 1파의 시작점 여기 2014년 요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하나의 마디, 여기도 요거 마디. 예, 그래서 여기 마디에서 시작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1237원 지난 그 NDF 종가를 봤는데, 여기 자 종가의 고점 여기와 자 여기를 연결을 했어요. 넘었죠? 이거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죠? 자 2008년 리먼 사태 때 여기 고점과 그다음에 여기 고점을 연결했을 때 지금 종가 상황이 넘은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추세가 돌파가 됐다. 예,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코스피 주의하자. 자, 소위 말하는 대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환율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주가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그러는데 환율과 코스피를 비교를 안 해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안 좋아지니까 빨리 런 해라, 반스 런 해란 얘기를 절대 꺼내질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하죠. 엘리언님하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환율이 폭등을 하는데, 예, 코스피가 남아나질 못해. 이거는 작살나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종가 추세가 엄청나게 돌파가 돼버렸다. 예,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도 종가 추세가 돌파가 되니까 예, 로켓 쏴버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종가 추세가 돌파가 되니까 로켓 쏴버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종가 추세 기간이 또 길어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요 파동을 카운트를 해서 요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1528원까지 아니면 1600원대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때요? 네. 더갈 수도 있다. 이거는. 그래서 엘리언님이 말씀하시는 2900원까지도 튈수 있는 상황이다. 예, 파동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몰라요. 얼마까지 갈지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파동 카운트.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 한 1500원까지 열어놓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제가 요거를 박스권이라고 했습니다. 박스권. 보이시죠? 예, 요거 박스권. 박스권 지금 돌파 지금 직전에 있어요. 왜? 여기가 종가가 얼마냐면 예, 1237원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어제 얼마 끊었어요? 1237원에 끝났어요. 여기 종가로 여기 돌파할 것 같아요. 2016년 여기 고점. 예, 제가 1파 고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 골때리죠? 종가 1237원, 여기 1237원. 그러면 이번 달 지금 아직 안 끝났죠? 맞죠? 예.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무지하게 많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 환율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 초입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파동은 조금씩은 이견이 있지만 예. 전체적인 결론은 뭐다? 저는 1,500원대를 아주 귀엽게 이렇게 예상을 했고 아주 그 다음에 엘리언님은 엄청나게 2,900원이면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는 패닉 상태에 빠지는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맞다.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RSI 값입니다. 현재 65 월봉상에서 그러면 로켓트가 될 때는 항상 뭐가 된다?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더라. 조만간 과매수 들어가기 직전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여기서 짜실짜실하고 돌파하고 짜실짜실 가다가 팍 쏴버리고 돌파하고 짜실짜실 하다가 팍 쏘고 돌파 후 지금 짜실짜실이죠? 그러면 다음 달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리셋을 해야 됩니다. 리셋을 해야 돼. 왜요? 부채가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공황급에 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네,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라. 네.
있는 거다 해약하시고, 펀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금은 모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명하게. 그리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리세요. 네. 나만 살면 뭐합니까? 네. 알려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살짝 파동에 대한 관점인데요. 제가 1파, 2파라 그랬죠. 네. 그래서 보통 1파의 특징은 5파동, 그 다음에 2파 조정, 네, 3의 1, 3의 2라고 그랬죠. 지금 3의 3이고요. 근데 어제 엘리엇님이 다른 분의 어떤 파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파, 여기 2파, 현재 3파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지만, 얘가 왜 3의 1 파동이냐? 5개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B파가 되면, 네, A파, B파죠. 그래서 B파는 보통 3 파동으로 됩니다. 그런 게 제가 걸려서 그냥 3의 1, 3의 2로 한 겁니다. 이건 제 파동관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 그러면 3의 3이면요. 예, 이거는 가늠이 안 돼요. 3파동에, 가장 무식한 파동에 3파동에 거기다 또 3파동까지는 겹쳤으니까 이거는 얼마까지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모두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을 했지만, 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스피 단단히 안전벨트가 아니라 진짜 막몇 겹을 해서 메고 있어야 돼요. 이게 폭등하면, 네, 순식간에 이런 로켓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대비하시고요. 네,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주 달러를 보시면, 자, 이번 주는 조그맣게 은봉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얘는 급격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자, EEM, MSCI Emerging Market ETF 어제 보여드렸죠?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방향은 예, 서서히 아래쪽으로. 그러면 얘는 다 동조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폭락할 수도 있다. 코스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EEM과 호주 달러 비교하는 사람은 저밖에 또 없죠. 예, 그 다음에 EEM은 또 엘리언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튼 제가 볼땐 엄청난 고수다. 예.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가서 열심히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유로. 예, 유로도 할랠레 하죠. 지금. 지난주에 엄청 널뛰게 하다가 드디어 그냥 은봉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면 달러 강세 모습이 될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안 달러 얘네들이 심상치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로켓트가 생기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달러 위안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거에 의해서 폭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안 달러도 잘 보시고, 지금 달러 강세 기조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엘리엇님 영상에서, 엘리엇 TV 영상에서, 그 환율에 대한 영상 꼭 보십시오. 비교를 너무 잘해 놓으셨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예. 아마 지금 환율과는 조금 조금씩 저랑 파동이 좀 틀리셔도 저랑 거의 똑같습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이 영상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 영상. 자, 그 다음에, 자, 미 국채 10년물 선물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물이, 미 국채 선물 가격이 지금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 버블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미 국채가 버블 붕괴 지금 신호탄이 쌓아 올린 게 아닌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40년 차트고요. 그래서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 네, 의미가 있죠. 자, 2000년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이때가 리먼 사태, 자, 그 다음에 이때가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자, 이런 와중에, 자, 채널을 그리고 올라갔죠. 예,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추세에서 이 중심에 놓고 그렸더니, 예, 정확하죠. 자, 추세 상단에서, 추세대 상단에서 움직이다가 추세대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추세대 중단에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가 뭐다? 역사적 고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자, 여기서 이 역사적 고점에서 이때가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상황.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RSI 값도 33, 풍동 빠질 지금 위치에 와 있죠. 조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좀더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이 파동이, 자, 이게 A파. 거의 고점이 똑같습니다. 그죠? A파. 그 다음에, 자, B파. 요게 38.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C파가 진행 중인데, 1파, 2파, 3파, 4파. 지금 5파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국채 가격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예,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금리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죠. 여기 금리인데, 금리랑 가격은 반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금리는 지금 1.997이에요. 2 정도 와 있어요. 그럼 얘가 더 올라가면 가격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 예상은 지금 현재 C파동, A파, B파, 지금 C파동인데 C에 1, 2, 3, 4, 지금 5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목표가는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가는다 이거죠. 12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국채 가격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금리 폭등이 있을 수가 있다. 거기다가 지금 연준에서 뭘 하고 있죠?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더 내려올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그래서 국채 가격도 봐야 된다. 지난주와 지난주. 폭락과 폭등이 반복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오는 흐름이다, 그러면 좀 초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국채 10년물 국채 가격 버블 붕괴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일단은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꼭 관찰을 하자.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드. 자, 주택시장의 부동산 붕괴 예고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5월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박스권이죠. 근데 지표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다이버전스죠. 가격은 움직이질 않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표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박스권. 그럼 만약에 이 박스권을 붕괴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 시장은 D.R. 호튼, 자, 요거 보시고요. 홈디포, DHI, 홈디포, HD, 그다음에 우드 이런 걸꼭 보십시오. 그러면 주택 시장이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잘 보자. 지금 이 저점을 안 깨려고 아주 용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안 내려오고 싶어 갖고 쌍봉 형태고요. 그죠? 웃고 있네요. 그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왜? 금리 인상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 하이일드 정크본드, 국채 회사채 하이일드 정크본드 가격입니다. 보세요. 폭락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 2018년, 그때 금리 인상 시기 때 폭락하고 올라왔죠? 그죠? 폭락. 이거는 팬데믹 상황. 그 다음에 지금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얘는 한번 갔다 하면요.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원래 그래요. 얘가. 특성이. 자, 이제 금리, 하이일드 정크펀드 금리 뛰고 있죠? 이게, SJB입니다. 이게 숏이고요. 이게 롱입니다. 롱이 죽고 있으니까 숏이 살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도 체크하십시오. 가격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죠. 그죠? 요것도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HYG 치면 하이일드 정크본드, 요거는 ETF. 얘는 하이일드 정크본드 ETF 숏. 그죠? 근데 요거는 뭐랑 똑같다? 그 정크본드의 금리하고 똑같아. 움직이는 방향이.
보이시죠? 거래량 증가하면서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국채보다도 얘가 더 위험 신호예요. 여기서 만약에 런, 빤스런 하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폭락이 진행이 된다면 금융 시스템까지도 충격이 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너무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시절이 하도 수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이것도 아마 거의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이일드 정크본드 가격에서 폭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이일드 정크본드 금리가 폭등하고 있다. 진짜 주의하자. 이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구독자님 직물인데요. 지금 나스닥 있잖아요. 지금 제가 파동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파동을 그리고 내려오는데 지금 얘가 여기 지금 뭐죠 이거? 200일선하고 50일선하고 지금 아마 내일쯤 골든크로스 날것 같아요. 내일쯤. 이게 뭐죠? SQQQ입니다. 3배짜리. 뭐? 나스닥. 3배짜리입니다. 조만간 뭐요? 골든크로스입니다. 그럼 뭐죠? 위로 간다는 얘기죠, 얘. 그러면 나스닥 폭락한다는 얘기죠. 그죠? 보세요. 이래요. 이때가 팬데믹 상황이고요. 이때가 저기 그 금리 인상, 그죠? 이때는 2016년경, 그죠? 보이시죠? 근데 지금 완전히 누웠다가 지금 대량 거래 터지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럼 조만간 폭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난달에 아주 최대 거래량 터졌어요. 완전 바닥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이게? 조만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왔어요? 골든 크로스.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골든. 이게 무슨 뜻이죠? 서서히 분할 매수하란 얘기죠. 그래서 연습해 보십시오. 한 지금 몇 달러냐면요. 48달러니까 한두 주나 세주 한번 사 보세요. 요거. 매수 매도가 아니라 연습하시라고. 실제로 골든 크로스 나와서 데드 크로스 때 한번 팔아 보세요. 여기는 없었죠. 한 번도. 여기 한번 골든 크로스 했다가 데드 때 손해네요. 이때는 팬데믹 상황 때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골든 이때 상황과는 좀 틀리다. 여기 팬데믹 상황과는 그죠? 좀 틀리니까 이때만 해도 이게 얼마냐면요. 48달러에서 400달러에서 800달러 근처 거의 더블 갔어요. 여기도 1100에서 2100이니까 얘도 더블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니까 한뭐 더블이면 한 80달러? 뭐 그렇게 예상하셔도 되겠네요. 여기서 더블인가요? 30달러인데 충분히 60달러 갈것 같은데 그죠? 이제 시작인데 잘 보시고 지금 대량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 뭐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만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는 게 개인이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큰 손들. 잘좀 보시고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아마 매매를 할 겁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매수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8달러니까 한 두세 주 가지고 연습을 해 보십시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 매도한 질문. 뭐 사야 돼요? 이게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팔아야 되나요? 그런 거는 제가 일절 답을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자,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요. 이제 금리 인상기입니다. 준비 잘 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자, 투자는 계속 말씀드리죠. 각자 판단에 따라서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파는 것도 각자, 사는 것도 각자 알아서. 저는 연습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연습만 하십시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건거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